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시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며, 기회발전특구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기회발전특별구역을 지정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법안 통과 직후 언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손 놓고 기다리던 경기도, 1호 평화경제특구 노출 2기,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접경지역 전쟁 시작되다, 인구 감소, 접경지역 발전,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등 여러 언론 보도가 앞다퉈 나오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도는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한 발짝 앞서 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농업 생명 바이오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으며, 올해 초 관련 용역을 마치고 관광 물류 분야 복합 특구 조성 계획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 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대상에만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한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의 상황은 매우 절박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으로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천군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은 파주시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도 연천군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은 접경지역이라고 전부 동일한 여건은 아니며 대표할 산업시설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데 있어 시군 간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회의 석상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나에게는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 발전하는 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사님의 이야기가 꿈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인구 감소지역 중 가장 열악한 시군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1호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되어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우고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